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전 영상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세요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댓글 달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댓글입니다. 고점에 개미들한테 넘기고 팔라고. 키. 언제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사라고? 에라이, 에라이. 이 영상을 작년에 찍었으면 당신은 전문가지만 아니잖아. 이렇게 고점에 추천하다니 이런 양아치같은 놈 팔고 빠질라고. 응?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일단 두 가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가 고점에 개미들한테 넘기고 팔라고. 이 정도의 어떤 큰 손으로 저를 봐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개미들 막 선동해갖고 내 물량을 받으라고 막 그죠? 무려 미국 주식에. 그러려면 제가 적어도 한 10조 정도는 팔아야 의미가 있을 건데, 아, 어떻게 이렇게 저를 큰 손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분들을 제가 이제 비난하자고 지금 이 댓글을 갖고 온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뭐냐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타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지금 많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고점에서 비싸다고 안 사고요. 저점에서 그럼 살까요? 아니요. 더 떨어진다고 못 사요.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분 있죠? 댓글 다신 분. 나중에 대댓글 좀 한번 더 달아주세요. 코로나 때 올인하셨나요? 코로나 폭락장 때 올인하셨어요? 아니 전재산 몰빵해야죠.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럼 22년 폭락장에는요? 22년부터 23년까지 초반까지 폭락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S&P 500이 폭락한 것보다 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 S&P 500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못 느껴요,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코로나 때는 잘 가다가 푹 떨어진 건데 22년, 23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못 느낀다고, 이걸. 근데 이 단순히 이 떨어진 폭만 놓고 보면 이때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때 샀어야 돼, 이때. 이때 사거나. 그죠? 근데 샀냐고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타점을 잡는 게 의미 없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많이 추천받는 게 뭡니까? 보통 SPY, 그죠? S&P 500, 그죠? 지수죠? 그 다음에 뭘 추천받을까? QQQ, 나스닥 100을 추천받습니다. 이거를 여러 전문가들이나 어떤 저 같은 전업 투자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SPY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 2023년 기준입니다. 14.79% 났어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에는 37.66%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시드 있죠. 전체 시드. 막 조금씩 한 종목에 넣었다 뺐다 한거 말고, 지금까지 본인이 주식하면서 뭐 잃었던 돈 포함,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포함, 주식에 들어있는 돈 포함, 전체 투자했던 금액 포함해서 한 해에 37%나 14%가 올랐다면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만족 못하실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만족할 만한 금액이죠. 퍼센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앞에서 막 투자한다고 까불었지만 결국 연말에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 났어요, 많이?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투자하면서 날린 돈들 다 합친 그큰 금액에 14%나 37% 정도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만족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작 1년이에요, 1년. 이걸 5년으로 바꾸면 이게 수백 퍼센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타점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코로나 때 폭락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때 사람들 어땠어요? 처음에 막 사다가 나중에 팔고 나서 아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막안 샀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쭉 떨어졌다 거봐 이러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와 있어요. 다시 전고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샀던 분들 있죠? 여기서 샀던 분들 어디에서 샀어도 수익이에요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폭락할까요? 막 내려갈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이거 이때 못산걸또 후회하실 거예요. 또 후회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데. 이런 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데를. 이런 데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분할해서. 제일 편한 게 지수잖아요. 불과 지수만 매매해도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하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날린 돈, 앞으로 번 돈, 지금 갖고 있는 돈다 합쳐서 1년에 이만큼씩 수익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응? 여러분들. 그러면서 배당까지 줘요, 얘네들은. 지수인데도. 지금 S&P 500도 아직까지 한 1.2% 정도 줍니다. 배당도 줘요. 여기서 1.2% 더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개별 종목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지수에 투자 안 하고.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좀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러 가면 또 어떤 댓글이 다니냐면, 아니 한국에서도 재무제표 제대로 볼줄 모르는데 외국에 영어로 된걸 어떻게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들.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뼈를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하면 생각나는 종목들 몇개 있죠? 애플,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테슬라 변동이 좀 많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뻔한 주식도 있죠. 제가 그전 영상에도 올렸어요. 뻔한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죠? 그럼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뻔한 주식. 그래서 재미없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하지 않는 주식들. 올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애플 31.6% 올랐습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유튜브 안 보는 분 계세요? 이거 보신다는 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투자 안 하시죠? 42% 올랐습니다. 올해만. 42% 수익 내신 분, 전 재산에서. 본인 투자 자산에서 42% 수익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테슬라, 29%.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고점에서 58% 떨어졌었어요, 작년에, 테슬라가. 근데 올해 29% 수익이에요. 이거보다 수익 잘 내신 분, 없어요. 1%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보다 수익 잘 내신 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투자를 왜 고민해서 하시는 거예요? 3프로TV 경제방송 이런 거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봐요?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수익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으니, 합리적인 시장이 있으니 여기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월급 받아서 그 족같은 놈들 밑에서 받은 소중한 돈들 있잖아요. 먹을 거막 300원, 500원, 1000원짜리 막 가성비 따지면서 못 먹잖아요. 도시락 같은 것도 못 집잖아요. 그런 돈 주식에 날리지 마시고, 예? 이런 안정적인 시장에서 불리라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진짜 돈 힘들게 모았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주식해서 돈번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의 대부분의 자산은 제가 실제로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저도 이제 좀 불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볼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증권사 수수료만 내지.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돈 법니다. 예.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한 가지만 기르세요. 안 되면 나중에 저 찾아갖고 뺨따고 때리세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고, 지수나 이런 거에, 뻔한 종목에 투자하시고 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심만 있으면 돼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돼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돼요.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인내심이.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꾸 이게 어떤 투자에 대한 정석이라든가 본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시황 이런 걸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기만 한다고요, 자꾸. 근데 그런 걸안 하면 안 봐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딜레마예요. 저도 앞으로 시황 방송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봐요. GS 나오는 거 보세요. 개판이에요. 종목 이야기 좀 좋다고 또 막. 뭐 없나? 뭐 없나? 이러고 다니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돈못 벌어요, 저.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은 돈못 벌어요. 잠깐은 벌수 있죠. 결국 시장에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꼭 똥인지 된장인지 끝까지 가본 다음에, 에이, 씨발, 주식 안 해. 한국 주식시장 X같아. 주식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면 폐가 망신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요. 누군가는 차곡차곡 계속 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할 뿐이에요. 올해 저 지금 벌써 배당만 1,300만 원 들어왔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1,300이에요, 벌써 배당만. 배당만. 수익 낸거 4천 몇백만 원 정도 수익 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마이너스 난 것들 제가 세금 때문에 털어낸다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털어내고 있어요. 누군가 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1,300만 원 모으려면 월급 받은 거 1년 내내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월급 뭐 300만 원 번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든다고 쳐도 1년에 1,200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1,300이 들어온다니까요.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더 해서 더 벌려면 얼마든지 노동소득도 더벌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 그걸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빨리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원리를 좀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동소득 지금 돈 버실 때 정말 빡세게 모으세요. 정말 100원 한푼 아까운 줄 알고 오돌오돌 떨면서 친구들 만나지 말고. 네? 담배 끊고 술 끊고 모으세요. 아니, 언제까지 직장 다닐 거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도 밑에서 일하는 거 족같은데 나중에 50, 60 먹어서 그 밑에서 일하려고 해봐. 얼마나 족같겠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맨날 보시잖아요. 막 경비원 분들 막 유통기한 지난 빵막 갖고 오고 막 골프채로 맞고 막 심부름 시키고 이삿짐 나르게 하고. 이게 왜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몸이 아파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게 뉴스에서만 나오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번 월급들 차곡차곡 이런 우량자산들부터 사 모아 가신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국내 주식도 해보시고 시황 보시면서 다른 데 투자도 해보고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좀 많이 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싼 주식들 그런 것도 투자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10배 뛰기, 20배, 뭐 30배짜리 고르려고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설사 하고 싶어도 그러면 50% 정도는 미국 주식에 짱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때마다 제가 이때부터 달러를 사야 됩니다라고 방송 찍어서 다 올려드릴게요. 타이밍마다. 제가 많은 정보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타이밍마다, 타점마다 여러분들한테 종목 정보도 드려요. 애플 테슬라도 드렸잖아요. 애플 보세요. 지금 거의 신고가 부분에 와 있잖아요. 제가 방송해보면 테슬라하고 제가 애플 비중 늘릴 때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순 없지만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제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이 좀더 합리적인 시장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자산을 따박따박 이렇게 불려보신 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커졌을 때도 관리할 수 있어요. 설사 여러분들이 한 2천만 원 넣어갖고 국내 주식에서 20배 먹어서 한 4억을 만들었어요. 이거 뭐 하겠어요? 뭘 뭐예요? 음주가무에 차 사서 돈다 날려요. 결국 여러분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돈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배당받고 주식에 차곡차곡 쌓여갖고 커진 돈들 있죠? 이거는 못 써요,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자산을 그렇게 불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자꾸 동기부여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10년 동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10년 뒤 한번 보세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배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세요. 지금부터. 저 새끼 돈 있더니 뭐돈 있다고 자랑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전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세요. 나중에 10년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좀. 자산이 돈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일궜는지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요. 결과에만 관심 있지. 이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굴러먹었는지 여러분들은 관심 없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되면 저 새끼 저거 뭐 부모 잘 만났겠지, 뭐 운이 좋았겠지, 사기쳤겠지. 그 이런 소리 난다고요. 저 사람이 10년 동안 막 발가락 다 빠져가면서 시장 바닥에서 막 손가락 다 땡땡 얼면서 돈 모았는지는 관심 없다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그냥 나쁜 놈이야. 부럽고 욕하고 말아버리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부정적인 시각 버리세요. 물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그런 게 올라와요. 자꾸 스멀스멀 이 패배자 마인드가 올라와요. 그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마인드. 왜? 내가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주 작은 푼돈, 야 이게 무슨 모인다고 큰돈이다, 아니에요.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보장합니다. 큰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으는 돈의 한 80%, 90% 가급적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고 어쨌든 여건이 안 되면 최대한 싼 데서 사시고 막또 핑계 대신 뭐 우리 집은 뭐 어떻고 뭐 애가 있고 자꾸 핑계 대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고요. 그거 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나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왜 저한테 화를 내듯이 막 얘기하시는 분 있어. 너는 뭐가 뭐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 아 본인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안 하려는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아는 사이잖아요. 저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저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흉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 친지들한테 오히려 그런 건못 털어놔요. 진지한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런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오히려 친한 친구나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저랑 소통하실 때는 댓글로 솔직하게 다세요. 그래야 저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드리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고마운 분이 계셔서 그런 거를 좀 하나 삼아서 오늘 컨텐츠를 좀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10년 동안 계속 함께 가셔야 되니까 힘내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은 돈 소중하게 잘 불릴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이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아셨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육과장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멀리 가시죠. 육과장이었습니다.